리포터 생활 21년 리포터계의 화석. 눈빛만 봐도 모든 비밀을 알아낼 수 있지.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? 누구예요? 한국 최초의 마술사 된 배우 김사오입니다. 아니 대단하군. 그런데 왜 남자가 왔지? 대신 조사 대상은 여자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군가? 불꽃 따기는 기본. 참한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눈빛. 악역 연기의 악녀 파탈로 전 국민을 뒷목잡게 한 위험 인물입니다. 만만치 않겠군.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! 김승근의 베테랑 시작합니다. 미안합니다. 와. 이름? 이유리. 본명 연민정 아닙니까? 닥쳐. 언제 쪄버렸나? 직업? 배우. 근데 왜 바쁜데? 오락가락야!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. 아, 베테랑 사상 최초 여성 출연자 이유리. 얘기를 좀 들으세요. 다른 거 보지 마시고. 아,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데뷔작은 뭔지 어떻게 데뷔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. 공식 데뷔는 학교고요. 학교. 그 에. 스타들이 나오는 사관학교. 말을 꺼냈으면 끝을 봐. 야 임경아. 그때나 지금이나 카리스마 넘치죠? 오디션을 보셨나요? 네. 떨어졌어요. 응? 12명 뽑는데 13등인가 14등이라 해가지고 떨어졌어요. 그럼 오늘의 저 학교의 화면에 나오잖아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네. 떨어졌는데 얘를 누구의 그 쪼수 일명 꼬봉. 그걸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하셔가지고. 그 반 학생이 되긴 되는군요. 네. 우리가 정말 친구였을까? 그거 네가 쓴 거니? 드라마 학교는요 임수정, 공유를 비롯해 많은 스타들의 등용문이죠. 앞서 나가잖아요. 부러웠나요? 어땠나요? 부럽기는 했는데 저는 안 쉬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친구들이 더 캐스팅 안 되는 친구들도 많았어서. 왜냐면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친구도 있었고 이렇게 된 거군요. 네, 그냥 부러움은 잠시. 네. 김수현 작가님과의 만남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. 네. 첫 만남이 뭐였죠? 부모님 전상사야. 오. 사랑과 야망. 그다음에 엄마가 불렀다. 또래의 그 젊은 배우들이 미니 시리즈에 좀 많이 출연하는 반면에 이유리 씨는 호흡이 긴 주말 드라마, 일일 드라마 이런 데서 홈런을 많이 치셨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동료 배우보다는 또 대선배님들하고 작품을 정말 많이 하셔. 네,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막 혼나면 어떡하나 네, 그랬는데 그러신 분들이 진짜 없었어요. 오. 김혜수 선생님이랑은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저 아직까지 살아남았네요 이러거든요. 그러면 된 거라고. 그래서 아, 저 진짜 안 없어지고 있어서 좋다고. 네. 왔다 장보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김사훈 프로파일러. 성혁 씨의 따기를 때리는 장면 그리고 불임이라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던 장면. 비단이도 도보리도 너도 다 같이 죽는 거야. 절대 나 혼자 안 죽어. 대단했죠? 악역 연기의 새 지평을 열었다.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? 너무 과찬이시고요. 그냥 즐겁게 촬영하고 참 재밌었었거든요. 대중의 사랑이라는 게 그때 대단했습니다. 그냥? 그때 뭐 어디서 뭐 욕도 먹고 이러진 않았죠? 네, 욕은 안 먹는데 진짜 등짝 스매싱? 등짝 스매싱 많이 맞고. 네. 중간에 이유리 힘 받았는데 하면서 좀 분량이 늘지 않습니까?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만 알죠. 저는 진짜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. 그냥 주어진 대본만 봐서. 점점 분량이 늘어나는 느낌 못 받았습니까? 점점 많이. 알았습니다. 알았습니다. 사실 이 작품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선물합니다. 왔다 장보리의 이유리. 그리고 또 악역도 사랑받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직도 한 몇 년 전 일 같아요. 한 작년 얘기 같고 아직도 다들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해주셔서. 이미지 변신의 도전과 함께 성공을 합니다. 이거 맞아 나! 야, 그럼 저 아버지가 이상해에선 엉뚱발랄한 매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간장 처먹을 분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? 저 역의 성격?
제가 좀 평상시 오바를 좀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네, 근데 좀 오바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성격이라 저기 얘기를 좀 들으세요. 미안합니다. 아니 말 시켜놓고 다른 그렇죠. 아 그렇죠. 하지 마세요, 저. 생긴 오빠 그 옛날이랑 똑같아. 별로 안 늘었어. 미안합니다. 안 느는 것도 그래서 양갈래머리를 하면서 그 걸그룹 댄스를 중에 좀 화제가 네. 됐습니다. 어땠어요? 부끄러웠겠어요? 연습. 많이 부끄러웠는데 제가 이전에 뮤지컬을 해가지고 그때도 더 부끄러운 걸 많이 해가지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. 뮤지컬도 하셨어요? 어떤 거 하셨죠? 네, 뮤지컬 오케롤이라고요. 오케롤. 네, 아시네? I'm beautiful. 그죠, 그죠. 네. 네. 열심히 리액션 하고 있습니다. 한번 혼나서. 너무 쑥스러워서. 네. 나타날 거야. 리액션 중입니다.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되잖아요. 와 이렇게 되잖아요. 또 한 번 이유리의 전성기가 온다라는 이번 드라마 느낌 좋아요? 이번 드라마 네 느낌 좋습니다.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전성기를 보상 받을 것이냐? 역시 CF죠? 아무래도. 뭐 요즘 좋은 일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좋은 일 좀 있으십니까? 최근에 뭐 가볍게 한 의류? 의류? 아니, 지금 아니, 이 변호사 캐릭터에 녹아 있어. 절대 가볍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정말 큰 의류? 의류? 야,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. 네.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. 악역. 그리고 지금 이 표현하기 약간 애매한 변호사. 네. 그죠? 이게 둘 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역이 근데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. 이게 제가 아니니까 낯서니까 이제 적응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. 본인 방송도 열심히 모니터. 예, 많이 보고 돌려보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사실 실제 진짜 대본 볼 때도 진짜 100번 막 이렇게 해볼 때도 있거든요. 대사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어느덧 데뷔 후 17년 차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성장해온 배우 이유리 살인사야. 수많은 연습과 열정이 지금의 이유리를 있게 했습니다. 올해 소망 여쭤보고 싶어요. 일단 아버지가 이상해를 하고 있으니까 네? 그 캐릭터로 정말 새로운 연기 지평을 열었으면? 그런 것 같아요. 네, 좋은 연기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조사 끝! 끝! 앞으로도 멋진 연기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